님을 찾아가는 여정, 백일완도 가이드북 생활성경 74번째입니다. 137. 사울과 사무엘. 요나탄이 필리스티아 수비대에 습격. 사울은 이스라엘에서 3,000명을 뽑아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미크마스와 베텔 산악지방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아들 요나탄과 함께 베냐민 땅 기브아에 있게 하였다. 그리고 나머지 군사는 저마다 제천막으로 돌려보냈다. 요나탄이 게바에 있는 필리스티아인의 수비대를 치자 필리스티아인들이 그 소식을 들었다. 필리스티아 대항 전투 준비 소집령. 사울은 히브리인은 들으시오 하며 온 나라에 나팔을 불었다. 온 이스라엘은 사울이 필리스티아인의 수비대를 쳐서 자기들이 필리스티아인의 원한을 사게 되었다는 말을 들었다. 그리고 백성은 길갈로 와서 사울과 합세하라는 소집령도 받았다. 적군 위세의 위축. 필리스티아인들도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여들었다. 병거는 3천이고 기만은 6천이나 되었으며 군사들은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았다. 그들은 벳 아웬 동쪽 미크마스에 올라가 거기에 진을 쳤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포위되어 위급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고 저마다 굴이나 덤불이나 바위 틈에 또는 구덩이나 웅덩이를 찾아 몸을 숨겼다. 사무엘 오지 않고 군사들이 떠나다. 어떤 히브리인들은 요르단을 건너 가드와 기랏지방으로 넘어갔다. 사울은 아직 길갈에 남아있었는데 그의 뒤에서는 군사들이 모두 겁에 질려 떨고 있었다. 사울은 사무엘이 약속한 이래를 기다렸으나 사무엘은 사울이 머무는 길갈에 오지 않았다. 군사들은 사울 곁을 떠나 흩어지기 시작하였다. 사울의 약소 군대. 나머지 군대는 사울을 쫓아 길갈에서 베냐민 땅 기브아로 이동하였다. 사울이 자기가 거느린 군대를 사열하여 보니 600명가량 되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탄, 그리고 그들이 거느린 군대는 베냐민 땅 게바에 머물렀다. 그 당시 이스라엘 온 땅에는 대장장이가 한 명도 없었다. 필리스티아인들이 히브리인들에게 칼이나 창을 만들지 말라고 하였기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사울과 요나탄을 따르는 모든 군사의 손에는 칼도 창도 없었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탄에게만 있었다. 필리스티아인들의 전초 부대는 미크마스 길목까지 나와 있었다. 사무엘이 사울의 제사 봉헌을 추궁. 그래서 사울은 번제물과 친교제물을 나에게 가져와라 하여 번제물을 바치고 나자 사무엘이 왔다. 사울이 나가 그를 맞으며 인사하자 사무엘이 임금님은 왜 그런 일을 하셨습니까? 하고 물었다. 사무엘에게 제사 봉헌을 변명. 사울이 대답하였다. 군사들은 저에게서 떠나 흩어지고 어르신은 약속하신 때에 오지 않으시는데 필리스티아인들이 미크마스에 모여드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러자 필리스티아인들이 나를 향하여 길갈로 내려오는데도 주님의 호의를 간청하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에 그래서 용기를 내어 번제물을 바치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 사울 실망 이후 영도자 예언. 사무엘이 다시 사울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은 어리석은 일을 하셨고 주 임금님의 하느님께서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지키셨더라면 지금쯤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임금님의 왕국을 영원히 굳게 세워주셨을 터인데 이제는 임금님의 왕국이 더 이상 서 있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임금님이 지키지 않으셨으므로 주님께서는 당신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찾으시어 당신 백성을 다스릴 영도자로 임명하셨습니다. 사무엘은 일어나서 길갈을 떠나 베냐민 땅 기브아로 올라가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보지 않았다.